주간 수익률 13% 중에 벌써 6.74%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해 주셨던 종목이죠. SK바이오팜, 대웅제약. 저희 종목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을 통해 가지고 눈으로 보여주고 수익률로 확인시켜드리는 1313 챌린지의 정원장이 자, 하루 만에 6.7% 그리고 오늘 자, SK바이오팜과 대웅제약이 아주 좋은 캔들이 나왔는데 캔들을 읽을 줄 알아야지 다음에 예측과 방향 그리고 수급의 포지션을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갈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이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 치료제 엑스코프리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제품명입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고 특히나 블록버스터 약물에 성장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현 가운데 자, 현재 오늘 자리는 갭상승의 음봉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전 고점에서 매물을 소화시키는 양봉과 장대 양봉과 함께 오늘 갭상승의 이 음봉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갭을 띄웠죠. 갭을 띄웠다는 것은 이 중간에 이 갭만큼의 매물을 지금 현재 소화시킨다는 것이고 만약에 갭을 띄우고 나서 이 안 좋다, 이제 불안하다는 것은 바디 음봉이 나와야지 안 좋죠. 왜? 갭을 띄우고 나서 차익 매도가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 갭상승의 단봉의 도치뿐만 아니라 지금 음봉이지만은 이 팽이 팬들이 나온다는 것은 자, 갭을 띄우고 나서 그 레인지 안에서 이제 지금 현재 분봉 안에서의 이 시초가를 지킨다는 것은 소화를 시킨다. 어찌 보면 자, 단 한 글자로 자, 단 한 단어로 징금다리 캔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올리게 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징금다리를 발판을 삼아서 올리게 되면 100억 들어갈 걸 50억, 30억을 해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큰 손들의 노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냐?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하단에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3개월 동안 복수 혈전을 하듯이 한이 맺히듯이 사고 있는 SK바이오팜은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되기 때문에 종가 기준에서 음봉 공략 여러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대웅제약입니다. 자, 이 조금 전에 SK바이오팜보다도 조금 캔들이 틀리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3거래 연속 양봉을 통해 가지고 오늘 차익 매도가 나오는데 이 또한 장중에는 3, 4%짜리 바디 음봉이 나올 때는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고운 종가 5장이 들면서 밑에 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차 대기 매수가 붙는다는 거죠. 자, 그러나 종가 기준으로 망치가 나오면 내일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종가 기준 음봉이 나오게 되면 내일도 보합권 출발 이후에 시장에 바이오 섹터가 움직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이제 반도체라든지 저가 매수를 통한 2차 매수가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내일 양음량이 좀 탄생할 것 같습니다. 대웅제약은 내일 캔들 하루 더 보고 여러분들 판단하셔도 되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해석해드렸던 것처럼 자, 이 내일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요. 다음에 그런 SK바이오팜과 같은 행보가 나오게 되면 꼭 그런 종목들에는 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말고 종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월요일인데 벌써 6.74%의 이제 상승률이면 또 배지 받으실 것 같아요. 저희 일주일 동안 지켜보시면서 또 단기적인 종목들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1313 챌린지는요, 장기 포트 종목들도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ST팜, 녹십자, 웰빙, 바이오다인, 대화제약까지 이렇게 한번 또 리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중에 세 가지의 종목이 또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ST팜, 녹십자, 웰빙, 대화제약까지 오늘도 상승불이 들어와 있고요. ST팜 같은 경우 9월 9일에 도전해서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녹십자, 웰빙은 두 자릿수 때 급등 34.66%의 수익률 달성한 종목이고요. 또 9월 말에 공개해 주셨던 바이오다인 42.3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0월 시장 들어서 또 대화제약이라는 종목 포트 안에 편입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의 수익률이 가장 좋네요. 지금 50%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네. 확실히 종목들이 네, 상승부를 잘 켜주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확실히 파트너님 편입해 주신 종목들이 이 네.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바이오 전문가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모든 이 종목의 전문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교체 매매를 통해 가지고 제일 강한 주도
업종과 주도주의 그 방향에 따라 가지고 업종 편입뿐만 아니라 교체 매매를 누가 빨리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에 격차가 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송 6개월째인데 6개월 전에는 어떤 종목들 한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보셨죠? 반도체였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이 바뀌었고 그 시장이 바뀐 현 시장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주도업종과 주도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포트에도 모든 포트에는 포트의 종목들은 제약바이오로 꽉꽉 채워놔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말로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 편입을 장중에 해서 수익을 보여드려야지 즉시 마켓나우 3부가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방송이다라는 것을 역시 눈으로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장기포트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입니다. ST팜 현재 자리가 얼마나 좋냐. 자, 정배열 초입입니다. 전고점에 11만 5천 원 자리를 뚫게 되면 신고가 흐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찌 보면 이 힘을 모으고 있는 5일선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KB금융 보셨죠? 자, 이 캔들을 보시게 되면 10월 4일 날 갭상승, 이 관통균 캔들 보시게 되면 이 정배열 초입과 함께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힘을 응축하는 캔들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번에 이 제약바이오 상승과 함께 자, 오히려도 하반기 4분기에는 ST팜이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CDMO 쪽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녹십자 웰빙입니다. 자, 녹십자 웰빙은 자, 자신 챈트를 보게 되면 자, 너무 좋습니다. 양봉 잔치. 다시 말해서 이 음봉 차트. 자, 얼음 차트 단기 얼음 차트에서 다시 한번 더 단풍 차트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자, 캔들이 7개가 지금 현재 양봉으로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에서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전고점에 13,000원만 이제 넘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급등주 패턴으로 보일 수 있고 힘을 응축하면서 매집 패턴이 들어오기 때문에 종가 기준 자, 오늘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5일선에 지금 종가 배팅이 들어오고 있는데 종가 관리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오늘도 망치 그리고 내일도 망치가 만들어지는 캔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만간 징후 다시 말해 장대 양봉의 징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히 그 중에서 바이오다인이 오늘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갭상승에 큰 폭으로 상승하다가 깊은 음봉과 함께 음봉의 힘 때문에 오늘 개파락이 음봉인데 단봉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내일 지지 캔들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가격 조정을 줄지 플랫 패턴으로 다시 한번 더 11선과 5일선 올려놓을지는 오늘 결정이 아니라 내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금요일장의 갭상승의 음봉의 발이 힘 때문에 오늘 이 좀 실망 매물이 아침 일찍 나왔고 추가적인 하락이 없으면 오히려 더 내일 지지 캔들 두 개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더 5일선 위에 올려놓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 말고 다음 주에 보자. 자, 그 앞전에 저번에 2주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윗꼬리가 지금 세 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반 매도 후 절반 들고 가자라는 의견 드렸는데 저는 이 방송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꾸준히 끌고 가면서 계속 설명해 드려야 된다는 룰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화제약입니다. 대화제약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2만 700원까지 상승하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데 특히나 내일 이제 단위가가 풀리게 되죠. 내일 단위가 풀릴 때 2만 1000원 찍고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이제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게 되면 익절 한번 끊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대화제약의 목표가를 이제 3차 목표가는 2만 1000원을 두었기 때문에 2만 1000원 찍고 나서 다음 포지션을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313 챌린지 장기 포트 안에 편입한 종목들에 대한 개별 대응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아, 파트너님, 이제 단기 종목도 그렇고 장기 종목도 그렇고 참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오늘 이제 포트에 새롭게 편입할 두 가지 종목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 두 가지 종목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처킹과 에이프릴 바이오 오늘 월요일장 이 단기 포트에 편입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알려드려야 될 종목은 퓨처캠입니다. 자, 퓨처캠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방사성 의약품 생산 및 판매 기업으로 치매 진단을 위한 CT 촬영을 CT
철량이 필요한 조형제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유증가 11월 130억 조달을 통해 가지고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 개발 속도를 지금 내고 있고요. 전립선암 치료제 FC705의 이상 임상의 시험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 이달 이번 주죠. 유럽 핵 의학회 참가와 함께 FC705의 임상 중간 결과 발표와 함께 그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자, 이 보시면 캔들을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이 KB금융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자, 정배열 초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초입 골드 크로스가 이 상단에서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 상단 이 며칠 전 8월 이제 이 10월 8일 날에 이 양봉과 함께 개파라기 양봉 오늘도 망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매도가 물량이 나와도 기관이 쓸어 담으면서 오늘 양봉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망치가 만들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바이오 분위기를 타라가지고 장대 양봉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32,500원, 손절가는 26,000원 포토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의 이 제약 바이오의 지금 키워드가 뭐냐?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그리고 선급금, 계약금, 마일스톤이 들어오는 종목들 한해서는 선별적으로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지금 현재 분위기를 분위기 고조시키면서 군부를 떼고 있는데 그중에서 에이프릴 바이오,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는 오늘 차트 포착에서 잡았습니다. 음봉이지만 오늘 음봉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를 보게 되면 제가 먼저 지금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한양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한양을 보냐? 유한양행의 캔들 한번 보십시오. 저 보시면 유한양행의 6월 27일부터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5일선에서 관리자 패턴이 들어오는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5일선 패턴이 나오죠. 이것처럼 5일선에서 종고점의 매물을 잡아먹는 캔들이 5~6개씩 나오게 되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슈팅을 내기 위한 큰 손들의 매진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82억, 특히나 상장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기술 수출 두 건으로 누적 기술 이전만 해도 1조 2천억입니다. 3분기 기술 마일스톤 수령과 함께 올해 흑자 전환이 유력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기업 중에서 알테오젠, 한올바이오,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시가총액 5천억 되는 회사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도 지금 현재 3분기까지 마일스톤이 들어온다면 올해 400억이 넘는다면 야, 바이오에서 이 정도 흑자를 내면서 플랫폼인데도 시가총액 5천억? 싸도 너무 싸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제약 바이오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에이프릴 바이오 저는 이번 주에 단기적 승부를 보기 위해서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2,000원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파트너님 종목 중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다 보니 또 오늘 이러한 종목들 역시나 두 가지 종목 역시나 제약 바이오 주 편입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이제 오후장 대비하실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종목 포트뿐만 아니라 종목들 너무 수익률도 좋죠.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제 공부방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요 전에 그 증시 전광판을 볼 때도 QR이죠. 그 QR도 찍어 놓으시고요. 지금 현들도 찍어 놓으시면 전광판을 보면서 그리고 정원장이 지금 현재 시장의 포트, 시장의 이 흐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저의 글도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자, 이 알토랑 같은 이 수익을 내고 있는 정원장과 함께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아래 하단 QR코드 활용하셔도 좋고요. 또 홈페이지 이용하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구현 파트너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